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브이로그 담당하는 김정환입니다. 오늘이 여덟 번째 시간이죠.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로우라고 하는 앱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우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블로우를 실행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쪽에 보이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눌러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한 이후에 들어와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젝트가 쭉 뜨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원하는 프로젝트를 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가 실행이 돼서 이제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일단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첫 번째 시간 작업했던 슬라이드쇼 편집 영상을 불러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딩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처음에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업 중인 거를 로딩을 할 때도, 내용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 동영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이런 내용이었었죠. 잠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이런 작업을 좀 했었죠. 할 때마다 음악이 나오면 좀 소리가 좀 시끄러울 테니까 일단 음악을 좀 지워놓은 상태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삭제. 그리고 자, 지금 이 블로우는 기능이 크게 아래쪽에 보면 오디오, 그래픽, 글자, PIP, 효과까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 현재 오디오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디오에 해당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미디어는 이제 현재 보이는 이걸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배경음악을 넣어주거나 효과음을 넣어주거나 음성 녹음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직접 녹음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픽을 들어갔더니 이쪽에 보니까 역시 스티커, 프레임,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요세개 중에서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글자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글자, 라벨, 자막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PIP로 들어가서 보면 이미지, GIF, 비디오 이렇게 있는데 비디오에는 지금 자물쇠가 담겨져 있네요. 이건 이에 대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효과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필터, 특수효과, 모자이크. 역시 모자이크에도 자물쇠가 걸려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용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른 것들은 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디오, 그래픽, 글자, 효과까지. 근데 PIP라는 게 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Picture in Picture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 그림 속에 또 다른 그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화면들 위에 뭐 일정 영역에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러와서 무언가 겹치는 효과를 내준다던가 화면을 뭐 A 화면, B 화면을 나눠서 뭐 넣어준다던가 이런 식의 작업들이 가능한 거를 이제 픽처 인 픽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디오부터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오디오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먼저 배경음악 눌렀더니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자리에 저작권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눌러서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블로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음원은 블로우 앱으로 만든 영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이 블로우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가져다가 우리 지난번에 봤던 캡컷에서 이용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캡컷에서 제공해 준 음악을 가져다가 블로워에서 이 음악을 썼다. 역시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어떤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의 영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단, TV나 라디오와 같은 방송 매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대요.
우리가 이 블러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누군가가 이 내용 괜찮네. 우리 TV에서도 사용할게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고요. 블러에서 만든 영상에 있는 오디오만 따서 라디오에서 쓸게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TV와 라디오와 같은 매체가 아닌 유튜브라던가 뭐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올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원은 판매 또는 재판매가 안 됩니다. 판매 또는 재배포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무단 판매 및 재배포를 할 경우에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 음원 공유를 목적으로 블로엠넷 BGM 모음집을 유튜브나 웹에 업로드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블로에서 제공해준 음악들이 좋으니까 이 음악들을 음악 감상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되게 긴 시간을 만들어서 블로에 있는 음악들을 쭉 넣어서 뭐 동영상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 자, 그럼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자, 저작권 넘어가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니까 뭐 광고를 보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유료 음악도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지간해서 이런 것도 쓰지 말자고요. 물론 뭐 광고를 보고 나면 쓸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어떤 경우들이 생기느냐면 실제로 이 블로우에서 만든 영상에서 여기에 있는 음악들을 넣었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을 올렸을 때 저작권 위반이라고 검출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고는 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들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넣어준 음악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얘는 보면 유료거든요. 유료인데 광고를 본다는 조건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건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보면 뭐 새로운 음악들 최근에 올라온 새로운 음악들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회원들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유료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여기 추천 태그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죠. 이거는 이 각각의 태그에 맞는 영상들을 제공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한번 눌러볼까요? 명상 눌러도 이렇게 나오고요. 뭐 브이로그, 뭐 힐링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면 각각의 이 태그에 맞는 음악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음악들 뭐 이런 것들인데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빨간색 자물쇠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사용 못한다고 그냥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나는 블로그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유료로 돈 주고 구입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이용이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여기에는 음악들이 어떤 음악들인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플레이 시켜서 음악을 들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내가 원하는 장르의 음악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천 태그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이렇게 편안한 음악을 듣고 싶어. 그럼 여기에 있는 편안한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음악들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우리가 쓸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러면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듣고 싶으시면 눌러서 뭐 이런 정도의 음악이랍니다. 또 선셋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느낌이 좀 편안한 음악인가 봐요. 예, 그렇고. 또 빠져나가서, 브이로그, 뭐, 키즈 동물에 어울리는 뭐 여행, 뷰티 패션, 파티 클럽, 예능, 영화, 게임, 카페, 뭐 웨딩 프로포즈 시즌까지 있네요. 이 중에서 원하는 장르를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음악을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음악은 지금은 넣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들이 생기느냐면 음악이 들어가 있으면 무언가 효과를 넣을 때마다 음악이 계속 재생이 되면서 영상이 플레이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소리 계속 들리는 것도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난 다음에 가능한 음악을 좀 뒤에 넣는 게 작업하는데 좀덜 스트레스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효과음. 효과음도 종류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가스레인지 불 켜는 소리네요. 이건 뉴스 오픈입니다. 만일에 내가
책 읽는 걸좀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책장 넘기는 소리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너무 빨리빨리 넘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고요. 종이 찌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답니다. 카메라 찌는. 이렇게. 탄산음료 터지는 소리가 듣네요. 예.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적절한 어떤 효과음들을 넣어줄 수 있겠고, 좀 특이한 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봅시다. 이런 식의 효과음들도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장르가 있으니까 거기에 선택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음성 녹음을 눌러 보시면 처음에만 이게 뜨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걸 자주 사용할 것 같으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누르시게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나 요번 한 번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만 허용을 하시면 될 것이고, 나 마이크 쓰고 싶지 않아 그럼 허용 안 하면 되겠죠. 그런데 허용을 안할 거면 굳이 이 음성 녹음 버튼 누르실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전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 버튼이 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빨간 버튼 누르고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를 담당하는 강사 김정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로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따라 하시면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까지 나왔어요.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를 담당하는 강사 김정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로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따라 하시면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들어갔네요.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처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뒤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눌러서 여기로 이동 누르시게 되면 여기 보이는 요 라인 있죠? 이거를 이렇게 적당히 위치다 놓으시고 여기로 이동이라고 하는 아래쪽에는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잘 내려가죠. 그럼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엔 비어 있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음성을 넣어서 작업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빈 영상에서 그 오디오가 없이 화면만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음악을 넣기도 하고 다양하게 넣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을 직접 녹음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있는 엑스페셜 이 삭제라고 하는 걸 눌러서 예, 지우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디오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쪽에 보이는 요 화면 아래쪽에 있는 요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디오에 관련된 세 개의 버튼을 다 봤습니다. 다만 이 오디오 작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작업하는 동안 계속 소리가 좀 시끄러우니까 이건 좀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0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픽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갔더니 여기 보니까 뭐 스티커, 프레임, 템플릿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스티커부터 눌렀더니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들이 나옵니다. 예,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없었는데 며칠 뒤에 보면 또 새로운 게 추가되고 새로운 게 추가되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현재 보이는 여기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새로운 것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한번씩 눌러볼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누르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것들 이건 광고를 봐야지 볼수 있는 것들이란 얘기네요. 여기 보시는 요 아이콘들 이게
뭐냐면 광고를 봐야지만 예, 사용할 수 있고 보니까 사용도 8시간만 가능하다네요. 그러면 굳이 이거는 예,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리본 한번 눌러볼까요? 이건 즐겨찾기. 내가 자주 사용하는 스티커들을 모아놓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내가 사용한 스티커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N은 신규, 새로 추가된 것들을 이야기하죠. 난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저는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얘를 손으로 통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위치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도 작업이 가능하고, 놓고, 완료 누르게 되면, 여기에 효과 들어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보면 완료가 나가서 보면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를 손으로 톡 누르게 되면 터치를 하게 되면 이거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다른 효과들도 가능한 거고요. 네,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삭제를 누르게 되면 해당 예, 스티커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레임을 눌렀더니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건 광고를 봐야 되는 거군요. 넘어가고요. 얘 광고가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예, 이런 라인들 일종의 액자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효과들을 다양한 것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 시청을 무료 사용하기 이거는 예,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를 눌러보면 또 역시 많이 있죠. 원하는 거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들을 액자 효과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기본 선, 이제 테두리가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블로그. 블로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이런 효과들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귀여운. 이렇게. 필름. 영화 필름 같은 그런 느낌들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일상.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들 있죠? 이건 역시 광고를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어떤 그런 어떤 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즌. 아, 이것도 광고군요. 광고가 아니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다양하게 재미있게 꾸미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 이번에도 확인 누르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플레이어 시키면 이렇게 나오다가 아래 영역에서 적용시킨 부분을 만나게 되면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시키실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보이는 프레임이고요. 프레임. 그 다음에 템플릿 한번 들어가 볼까요? 템플릿은 이런 거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일단 뭐 지금 보기가 좀 그러니까 전부 다 잠겨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먼저 보이시나요? 자, 얘가 뭐냐면, 지금 이건 보니까, 그, 우주를, 예, 접목시킨 그런 건것 같아요. 물론 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전체 눌러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상당히 많네요. 사랑. 여기에서도, 사랑이 내가 하트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짝반짝. 이런 블링블링한 효과들, 네. 그리고 시즌 역시 여기에도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네요. 그리고 축제 좀 화려하겠죠? 아무래도 축제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미 이런 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효과를 줬으면
저는 이런 거 한번 줘볼까요? 상태에서 완료. 그랬더니 이런 효과 들어갔는데, 아, 이 효과가 마음에는 드는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보이는 이 시작 부분과 이 끝부분, 요거를 범위를 움직여서 시작점과 끝지점을 정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요쯤에서부터. 마음에 들면 역시 이대로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 밑에서 완료를 누르고요. 자, 그럼 이렇게 효과가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효과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만일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걸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 그죠? 이거를 눌러서 삭제, 얘도 삭제, 다 지웠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픽 효과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글자. 간단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처음에 넣어놨던 이 글자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음에 안 드니까 지우고요. 지우고. 원하는 곳에 글자를 넣고 싶으면 언제든지 선택하시고, 여기서 글자를 넣으실 수 있고, 요거 라벨 자막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글자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데, 여기에서 전체 기본 크리스마스 자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기본에서 볼까요? 이렇게 글자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텍스트 히어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리를 터치를 해서 타이핑하면 되겠죠? 지울 거 지우고, 풍경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고 나가면 일단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끝나고 나면 여기서 뭐 정렬 방법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렬은 이제 두줄 이상인 경우에 확실하게 보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빠져나가는 데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뭐 위치 바꿔주거나 가운데 부분을, 여기를 손을 붙잡고 움직이게 되면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회전, 이건 삭제입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얘를 누르게 되면 삭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삭제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서 여기 보이는 이거하고 이거는 굳이 얘를 누르고 하실 필요 없이 손가락 두 개로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손가락 두 개로 키우거나 돌리거나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니까, 밑에 보니까 뭐 크기 변경, 편집, 글자체도 바꿀 수 있네요. 글자체 한번 바꿔볼까요? 눌러서 유니버스체. 이렇게. 얘도 역시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잠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걸리네요. 한번, 다시 한번. 얘도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지금 이렇게 정리가 좀 되죠. 얘는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 얘는 아직 다운로드를 받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서체들을 다양하게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서체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서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외국 서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 서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체마다 용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과 관계없는 무료 서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 이제 이런 앱에서는 그런 서체들을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블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폰트는 다운로드 상업적, 비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것들만 있대요. 시스템 폰트 이용 시 기기의 기본 폰트를 이용하게 되므로 그 이외에 그걸 변경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외부 폰트를 가지고 온 경우에도 역시 저작권을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근데 현지어 지원 폰트 및 외부 폰트는 이탈릭 기능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제공해 주는 글자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작권이 확인이 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여기 블로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다른 서체들을 깔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탈릭체를 사용하는 경우, 이탈릭체가 뭐냐면 이렇게 쓰이는 게 이탈릭체잖아요. 아까 비스막이 기울어지는 거. 이런 식의 서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이탈릭체를 써야 될 경우에는 저작권을 꼭 별도로 확인을 하고, 굳이 이탈릭체를 쓰지 마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체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성체를 좀 좋아해서 요소체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이는 즐겨찾기 최근 사용 파일 이렇게 있는데, 즐겨찾기는 내가 이 등록해 놓은 서체, 최근 사용은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글자체, 파일은 폰트를 추가하는 건 맞는데, 광고를 시청한 다음에 보는 건데, 이것도 역시 쓰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광고를 보는 건 우리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하자고요. 완료를 누르고 나가신 다음에, 자, PIP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림이나 뭐 이미지나 동영상 불러오는 걸 그랬었어요. 자, 말 그대로 여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뭐 이런 것도 선택해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위치 배치를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플레이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여기에서 아래 보이는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효과들을 좀줄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이런 거 기능이 PIP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GIF는 움짤이라고 말하는 건데, 움짤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은 사진인데 움직이는 사진이에요.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사진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이런 사진들. 이건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는 짤막한 거를 한개 불러와 보겠습니다. 제일 짧은 게 3초짜리가 여기 하나 있네요. 동영상이라고 좀 오래 걸리네요. 역시 얘도 원하는 곳에 위치 놓으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역시 이것도 완료를 누르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얘가 좀두 개가 겹쳐 있는데 얘를 좀 뒤로 좀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뒤로 보내고 싶을 때는 이제 여기서 시작점과 끝점을 따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아까하고 다르게 끝나고 그 다음 거에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PIP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필요 없으면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 선택해서 삭제 하시게 되면 이제 지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 효과에는 필터 특수 효과 모자이크가 있는데, 자, 먼저 필터. 어떤 효과들인지 아실 겁니다, 보면. 예, 원하는 효과들을, 다양한 어떤 색상 효과들, 이런 것들을 주는 건데, 효과도 보면, 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얘네들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 적용을 하려면, 예,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표시들이 없는 것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일단 이런 효과를 한번 주는데, 효과를 얼마나 많이 적용을 시킬 건지, 적게 적용을 시킬 건지, 이 효과가 적용되는 범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효과를 적용시켜 주시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 여기서 빠져나가 볼까요? 그럼 이 자리에 지금 효과가 이렇게 먹었죠. 이걸 좀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아까 다른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끝나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필요 없으면 삭제 누르시면 지워지는 거고요. 자, 특수 효과. 전체 뭐 이런 효과들이 있답니다. 뭐 기본 어떤 거지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그 캡컷에도 있었습니다. 네, 캡컷에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효과들을 불러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션 쪽은 이제 이런 느낌들. 약간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이런 효과들이고요. 분할. 화면을 이렇게 나눠주는 효과들. 이건 뭐 TV나 이런 데서도,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가끔 보니까, 예. 아, 이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냥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말 그대로 모자이크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모자이크 크기도 바꿔줄 수 있고요. 이렇게 위치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회전도 가능한데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종류. 모자이크의 종류. 지금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블러 처리할 거냐, 우리가 흔히 보는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만들 거냐. 다만 얘가 아쉬운 점은 이 모자이크의 크기를 조절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작은 사각형들, 모자이크 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모자이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패더값, 약간 경계선 부분이 흐릿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이런 경계선 부분들 한번 보세요. 경계선 부분들을 끝까지 갔더니 이렇게 경계선 부분이 약간 부드러워지는 이런 효과들도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효과들은 좀 더 나중에 좀 보게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효과들을 주실 수 있는 게 모자이크라고 하는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능들, 기본적인 메뉴 다섯 개에 해당되는 각각의 기능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쭉 훑어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슬라이드 쇼를 가지고 영상을 조금 더 다양한 효과들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영상들을 불러와서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완벽한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이렇게 기능 연습 먼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